시옷 소시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옷 소시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반짝이 액체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뿔냥님께서 반짝이 가루로 액체괴물 만들어주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짝이 풀을 준비했고요. 오늘은 클레이가 아닌 문방구에 파는 진짜 액체괴물을 이용해서 반짝이 액체괴물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짝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 초록색 액체괴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릇에 액체괴물을 넣어주고요. 액체괴물과 똑같은 양의 물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녹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액체괴물로는 처음 이렇게 만들어보는데 잘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뿔냥님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물을 더 많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액체괴물을 물에 다 녹여줬고요.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아졌네요. 이제 반짝이 풀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색이 있는데 어떤 색을 넣을까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삐빠뽀. 자, 이 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양이 적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다 넣어볼게요. 양이 너무 적어요. 일단 섞어볼게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양이 너무 많다. 이거 한 통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우와, 뭔가 심지어 투명한 게 딸려나와요.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릇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뭔가 실패의 기운이 매우 강력하게 저한테 느껴지고 있는데 포기할 수 없습니다. 풀을 한 통 더 넣어볼게요. 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미치겠네. 제가 소다 원래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소다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제발. 대체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징그럽게 풀을 한 진짜 세 통을 넣고 어? 진짜 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실패를 할 줄 몰랐는데 한번 이것만 건져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에 돌려왔더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왜 실패한 걸까요? 맨날 클레이로만 만들다가 액체괴물을 이용하면 좀 투명하게 이쁘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저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무슨 떡도 아니고 이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네. 마지막으로 이거를 시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실패로 끝내버리고 한번 재시도를 다시 해봐야겠네요. 와, 뜨거워.
식은 뒤에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줬는데 일단 확실히 액체괴물은 아니네요. 그쵸? 일단 근데 오 뭔가 반짝반짝 거리고 이 아까 잠깐 땅에 남았는데 튀기더라고요. 액체괴물을 만들다가 탱탱볼을 만든 것 같아요. 자 반짝이 탱탱볼이 얼떨결에 완성을 해버렸네요. 오, 잘 튀겨요. 소시 시청자분의 요청으로 아주 예쁜 반짝이 액계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으나 2시간의 사투를 벌였지만 반짝이 액계를 만들지 못했네요. 대신 이 반짝이 탱탱볼이 만들어졌습니다. 잘 튀기죠. 그나마 이게 탱탱볼이 만들어져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탱탱볼이라도 안 만들어졌으면 아마 끔찍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꼭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짝이는 예쁜 액계를 만들어서 꼭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반짝이 액계를 만들려다 실패해서 만든 반짝이 탱탱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됐네요. 본의 아니게. 하지만 저에겐 이렇게나 많은 액체 괴물이 아직 남아있으니 여러분들께 앞으로 더욱더 재밌는 액체 괴물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더욱 재밌고 여러분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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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